아니야, 같이 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스터디를 읽어줄게요. 한 건, 여기 있지요? 이거 읽었고, 이제, 줄 위를 걸으신 예수님. 마가복음 6장. 물고기 두 마리가 다섯 개의 빵으로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배를 타고 그들 건너편을 먼저 가있으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가는 동안 예수님의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를 탔어요. 호수 건너편에 있는 배를 다해 가려고 해요. 물고기 두 마리가 빵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과 친하다는 사실을 믿고 수가 없었어요. 노를 저기도 앞으로 갈수 없어요. 파도가 계속 치자 제자들은 힘이 약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모든 모적이 멈췄어요. 조금만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물 위로 온갖 걸어오고 있어. 유령이다. 제자들이 소리쳤어요. 나는 겁내지만 예수님이 있어. 제자들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 배에 오르르 시작했어요. 바람이 가라앉았어요. 제자들은 더 크게 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함께 계셨어? 앙심을 대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물 위에 걷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까? 제자 중 하나는 물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다른 제자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오늘은 워터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